안녕하세요. 다락TV 운영자입니다. 참전기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체 불식의 일용인 34 명강입니다. 제가 이제 호흡법에서 호흡을 늘리는 것을 이제 마치 뭐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즉 역기라 그래서 가슴 운동하는 그 운동에 비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0초, 뭐 5초, 15초, 15초든 뭐 10초, 10초 아니면 5초, 5초, 10초, 10초, 3초, 3초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뭐 만약에 10초면 10초, 15초면 15초를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계속 꾸준히 수련을 하십니다. 뭐 20초 돼서 뭐 10년 되신 분도 봤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호흡을 가지고 오래 이제 꾸준히 이제 수련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뭐 벤치프레스 얘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데 30도짜리, 50도짜리 온도를 계속 종이에 준다고 해서 종이에 불이 붙지 않는다. 종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붙일 수 있는 온도만큼 올라가야 된다. 그 발화점이라고 그러죠. 발화 온도까지 가야만이 종이에 불이 붙지. 그 이하의 온도로 시간을 아무리 오래 줘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종이는 검게 탈지 몰라도 불이라고 하는 불이 붙으려면 그 발화점까지 온도가 필요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헬스에 비교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 3초 3초 호흡을 일주일 했으면 다음 한 주일에는 4초가 됐든 5초가 됐든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다. 늘려가는데 굉장히 호흡을 늘려가는데 힘들죠. 이 쉬만 들이고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실 나중에 참나가 깨어난 상태에서 수련을 할 때도 뭐 무의가 되니까 자동으로 되어지더라 수련이. 그러기 때문에 수련은 공짜로 응? 아니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서 수련을 해주니까 이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냐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나를 깨우기 위해서 심이 안들 수가 없어요. 그거 편안하게 물론 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한다든가 이런 상태를 만들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스스로 늘어나길 바라고 앉아서 계속 텐션을 계속 자기가 갈 생각을 해야지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앉아서 그냥 앉아서 한 시간 앉아있다가 숨만 쉬고 편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럼 명상을 하든가 음악 감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자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명강입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강하게 나가야 돼. 이게 수련이 되는 것이지,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앉아서 호흡한다고, 응? 편안하게, 응? 응? 고상 떨 그런 것은 아니더라. 차라리 명상이나 음악 감상을 하면 차라리 낫다. 왜? 모든 수련의 핵심은 호흡에 있거나, 명상에 있거나, 염부에 있거나, 음악 감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나와 동일한 상태가 돼서, 참나와 공명하는 데 있다라 그랬죠. 그 공명하기 위해서 그 자세, 요건만 갖추면 호흡을 하시든지 명상을 하시든지 염불을 드시든지 뭐 무술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벤치프레스 늘리듯이 처음에 10개 하기도 10kg짜리 10개 하기도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10개가 너무 가볍죠. 그래서 100개까지도 늘고 그러는데 100개 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키로수를 높여라. 텐션을 줄이라는 소리죠. 쉽게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호흡을 하다 보면 3초 3초 호흡이 5분 10분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20분, 30분, 40분, 50분도 편안하게 앉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편안히 앉아서 50분을 계속 3초, 3초를 하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라는 소리죠.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강, 면강자, 면자강이야, 자강자, 극도진양, 무기우, 자저지, 단서, 필경, 곤이, 득지야. 명강, 즉 성본, 심고, 불치강이, 능강, 무아이, 능성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이 뭐냐? 명강자, 면자강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스스로 강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면자는 이제 심쓰다. 그러니까 심쓰는 것이다. 자, 스스로 강하게 또 강해지도록인데,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자강이라고 보통 하죠. 스스로 강해.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게 심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자, 스스로 힘을 써서 강하게 힘을 써라. 명강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력해서 항상 향상하게 힘쓰는 것, 나아가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수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 그래서 맨날 같은 노력을 시간을 주면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 하나가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산 등산하시다 보면 물방울 하나가 결국은 그 나무 밑에서 하나씩 똑똑 떨어져서 결국은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뭐 인간의 수명도 뭐 길면 길다고 볼 수도 있죠. 80년, 100년까지도 사는데 근데 또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뭐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20대에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50대, 6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거 뚫기는 택도 없더라. 뭐말 맞다나 뭐 요번 생은 아니고 내 생에 가서 뭐 다음 생에 가서 할 생각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나가게 심어야 되는 거야. 나가게. 나가지 않고 고기 앉아서 심쓰는 게 아니라 나가게. 응? 3초였으면 4초, 4초였으면 5초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두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요. 자강자, 극도진양, 무기지, 무기우, 자저, 지단서, 필경곤, 이득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 자강이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게. 스스로 힘써 노력한다는 것은 자, 진양. 나갈 진짜 향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도모하는 요 도자는 이제 그림도 그림이 아니라 이제 도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극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뭐 할수 있다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힘써 노력하는 것은 향하여 나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여서 무기우 자저지 단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요 기우 같은 경우에는 갈림길이나 모퉁이 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뭇거리는 거뭐 뒤뚱뒤뚱거린다든가 그래서 모퉁이나 이제 어떤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림길이나 모퉁이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임 없이 요 단서죠. 그래서 단서를 어떤 질마리를 찾아서 필경 반드시 곤 난처하는 거죠.
여기서 이자 같은 경우는 뭐뭐 하여도 해서 난처하여도 득지야 얻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힘써서 노력하면은 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난관을 뚫고 나가듯이 할 수가 있더라.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힘써 노력한다는 것은 향하여 나감을 충분히 깨알 수 있어서 갈림길이나 모퉁이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임 없이 실마리로 향하여 결국은 난처하여도 그것을 이루더라. 결국은 우리가 자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뭐그 사실은 뭐 진전이 없어서 힘들 경우도 있고 또 수련 자체가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다 찾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단전업이 좋다고 해서 단전업을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은 앉아 있는 자체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그 자체도 힘든데 수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닥쳐오죠. 특히나 이제 무언가 바라고 수련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안 된다든가 또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늘리는 데 이제 보통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왜 이렇게 안 늘어나나 늘리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난관들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자신의 의지로 나가야죠. 그래서 항상 뭐 무소의 뿔처럼 나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도전의식을 갖고 계속 정진하라는 소리입니다.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자, 명강즉 성본 신고 불치강이 능강 무아이 능성이야 이렇게 됐어요. 명강한즉 명강을 하면 열심히 이제 힘써서 나아가면 성본 정성의 근본이 심 깊고 고 단단해져 굳어지니 불치강 불치 배우다 배우지 않다죠 불치 강한 것을 배우지 않아도 능이 강해지고 무아이 여기서 이제 무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다 얼마 안 돼서 능성 이룰 수 있더라 능이 성공할 수 있더라 얻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오래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무아이 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짧게 걸린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짧게도 걸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공명하는 데 있다 그랬죠. 공명하기 위한 공명, 하나님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상태는 호흡에 있지 않고 또 명상에 있지 않고 염불에 있지 않더라. 무아가 되는 거,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결국은 온도를 줄수 있는 것은 물론 저같이 단전호흡을 해서 태식에 들어가라 하는 사람들은 보통 2분의 긴 호흡을 얘기하는데 그 2분이라고 하는 것도 호흡의 2분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상태를 최소한 2분 이상은 만들게끔 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되는 호흡이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정신을 통일해서 하단전에 있는 사람은 뭐 5분, 2분은 좀 그렇지만 제가 15분 이상 되는 거를 1시간 50분 수련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제발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50분 동안에 생각이 끊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고기에 몰두하고 있는 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당신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키포인트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죠. 그래서 바로 불식인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불식한다 그랬어. 뭐 쉽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나가야 된다는 거지. 맨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라문에, 어? 나는 맨날 수련을 했는데 20년, 30년 됐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기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에 기본 자세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렇다. 난 기본적으로 그거 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뭐냐? 바로 여기 명강의 문제가 돼. 나가지를 않고, 그게 편안한 단전 오픈인지 호흡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아주 호흡이 자동으로 늘어날 때까지, 응? 편안하게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명상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화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능동과 수동에 있어서 능동으로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호흡을 하겠다고 가는 거지,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겠다면 명상을 차라리 하라 그랬지, 왜 단전호흡 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호흡이 자동으로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자, 이래서 오늘은 어떻게 수련을 하는가, 수련의 핵심인 명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